자, 124쪽 팝퀴즈 맞죠? 다음 좀 단어의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했네요. Highlight, Ice, Frozen, Winter, Snowstorm이니까 답은 뭐다? 나? 어? Frozen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유는 어떤 시라서 그렇다. 내 생각에 답은 하이라이트인데요. 오케이, Ice, Frozen, Winter, Snowstorm은 전부 다 related to the winter죠. 겨울과 관련이 있는 거죠. 얘만 아니네요. 됐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Frozen은 형용사고 나머지는 명사다. 오케이. 뭐 좋은 문제는 아니었고요. 근데 저 앞에서 뭘한 적이 있냐면요, 우리가 Ice, Frozen, Snowstorm, Winter Break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다뤄본 적이 있네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I'll take part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고.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자연스럽게 A lot of festivals take place during spring.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 그렇죠. 난 내일, tomorrow, I will take part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뭐, 끊을 겸 이렇게 되겠네요. I'll take part in the singing contest tomorrow. 두 번째 문장 해석하면? 그렇죠. A lot of festivals take place on the 많은 축제들이 뭐, 개최된다. During spring, 봄 동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문제의 의도는 뭐예요? 그렇죠. 수거죠. 그래서 take part in 뭐하다? take place 개최하다. 어떤 행사가 열린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take part in 같은 말 살펴봤죠. 뭐였더라? 나 꼬라보지 마시고요. participate in 또 뭐? join 또는 join in 그 다음에 take place 하고 같은 말 happened? 왜 갑자기 과거 시제로 갑니까? happen 또 are held, be held. held 원래 모습은 뭐예요? hold가 무슨 뜻이 있어요? 그쵸, 잡다란 뜻도 있지만 붙들다, 잡다란 뜻도 있지만 개최하다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그럼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읽어볼까요? 더 오케이, the parent of your father or mother는 뭐예요? 답은 grand. 왜 끝을 얼버무립니까? parent야, parent야, parent죠. 단수로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턴드 into ice because the weather is very cold는 그럼 뭐예요? frozen이죠. turned into ice because the weather is very cold 해석하면 에이, 변했다. 그러면 몇 번째 녀석이에요? 세 번째 녀석이죠. 바뀌어진 이란 뜻이죠. 바뀌어진. PP형이죠. PP형. 그러니까 얘도 PP형이 답이네요.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래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 읽으면 이건 뭐 중학교 1학년 문제인가? 그래서?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러니까 your brother 안만기로 봤자 흰데 R가 웬 말이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 할 때 reading, 그럼 reading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동명사죠. 조심하라고 했던 그거죠. 그쵸? 9시에 만나는 것 어때? 그쵸?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가 오고 싶으면 어떤 형태? 동명사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 오케이, 내용 파악해 보면 A가 뭐 물어봤어요? 너의 브라더는 컴퓨터 게임 하는 것에 관심 있냐고 물어봤는데 관심 있다 없다? 없고 대신 뭐 하는데 관심 있다? 만화책 읽는 것에 관심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로라네요. 그래서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했더니 대답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도 묻는 거고요. 팩트 체크니까 이와 같이 무슨 시제? 현재 시제고요. How often 대신 쓸 수 있는 건 오케이,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싶으면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싶으면 How many times a day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시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디까지 갔지? 이거 다 끝냈나? 아, 문법 알차려? 어허, 아프기도 자주 아프다 이놈의 시키는 진짜. 오케이, 지각동사. 자, 먼저 여기 문법 두 가지 먼저 보면 지각동사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보니까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 있는데 눈치챘어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문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얘는 뭐 5-3의 B고요. 아, 미안. Sorry. C고요. 맞죠? 됐습니까? 뭐 대표 형태? C, A, Do. 그리고 Doing을 내가 이렇게 안 하죠.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 뭔 일이 생긴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결국 그다? 5에 3에 A죠. Want, A, To, Do. 다 5형식이에요. 첫 번째, 1번 문법, 2번 문법 전부 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각동사 이름 더럽게 지어놨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한국 학생들이 맨날 이거 보면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인가 보다 라고 농담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없을 줄 알아요? 선문조사해보세요. 지각동사란 무엇인지 얘기해보세요. 자, 영어로는 perceptional verb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인지하는 동사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사라는 애들을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몇 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합니까? 그렇죠. 다섯 가지, 뭐 감각기관 하면 시각과 청각과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있죠. 주로 지각동사에서 이 형태로 많이 쓰이는 건 막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라는 표현 흔히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누가 뭐뭐 하는 소리를 듣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거고요. 뭐 후각도 가끔 쓰이긴 해요. 뭐 부엌에서 뭔가 타는 냄새를 맡다 이런 거 할 때는 후각으로도 쓸 수 있겠죠. 미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맛보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잘 안 쓰인다, 미각을.
뭐 일단 대표적인 이제 영어로 넘어가면 요렇게 하면 어떤 동사들이 떠오릅니까? See, 그렇죠? 또, 그렇죠? Watch, look at. 뭐 여러분들 배운 거 한 요 정도 있죠. 이외에 뭐 stare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시각에 해당되는 지각 동사고요. 그다음에 촉각, 아 청각에 해당되는 건 뭐 hear 같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촉각은 feel이죠. 그리고 제발 좀 터치를 여기 넣지 말라라는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터치는 느끼는 게 아니고 하는 행위야. 됐습니까? 그럼 건드리는 거야, 건드리는 거. 건드리는 거지 그게 느끼는 건 아니죠. 터치를 하니까 내가 뭔가 feel 할 수 있는 거지 터치는 지각동사가 아닙니다. 물론 뭐 터치가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긴 한데 그것도 여전히 지각동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후각 같은 경우에는 스멜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얘들이 이제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냐, 얘 뒤에다가 목적어를 하나 집어넣고 A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얘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으로써 동사 원형 시제와 관계없이 됐습니까? 투가 없는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형태로, 그래서 CA DO 또는 CA DOING의 대표 형태로 우리가 맨날 5-3의 C를 얘기하고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8과에서 만나보게 될 몇 가지 예를 보면, 뭐 우리말 먼저 볼게요. 그래서 누가 건너가,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것을, 강의 얼음이 갈라지 뭐 했다? 보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굿나르소 더 리버라이스 한 다음에 이제 갈라지다란 동사가 있어. 됐습니까? 갈라지다란 동사가 있는데 그 녀석이 바로 뭐다? 크랙이란 말, 크랙. 그러면 리버 아이스가 크랙을 하는 거야, 크랙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굿나르, 이게 이제 뭐 굿나르가 본 건 시제를 맞춰 줘야 되니까 굿나르 so the river ice crack.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크래킹으로도 할 수 있죠. 굿나르 써도 리브라이스 크래킹도 된다. 뭐도 되고 뭐도 된다. 크랙도 되고 크래킹도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똑같은 표현을 크랙을 안 쓰고 만약에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살펴봅시다. 좀 이따가 의도가 있는 건 아시죠? 왜 똑같은 표현이 전달되는데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데 그냥 크랙으로 하지 왜 갑자기 선생님이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지 눈치챈 사람은 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이거 뭔가 타고 있는 냄새가 난다 라고 돼 있는데 누가 나는 영어스럽게 쓰면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뭔가 타 뭐 한다 냄새 맡는다 라는 식으로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나는 냄새 맡는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뭔가가 타는 것을. 그럼 여기에 이제 요거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요거 영어로 하면 뭐가 딱 떠오른다? 번이 떠오르죠. 그럼 얘는 something일 텐데 something이 번을 하는 거야 번을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번의 뜻이 태우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타다란 뜻도 있단 말이야. 타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타다. 됐습니까? 불에 타다, 태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타다, 불에 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표현은 어떻게 되냐? I smell something burn 또는 I smell something burning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I smell something burning. 됐습니까? 얘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끊어 읽기 하면 이렇게 내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말 보면 우리는 케이트가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케이트가 러블리 송 부르 것을 뭐 했다? 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들었던 거 시제는 맞춰줘야 되고요. 얘는 형태를 두 가지. 자, 요런 거 보면 일단 동사 먼저 이 부분을 표현할 때 동사 먼저 생각하면 어떤 동사가 떠오릅니까? Sing이죠. 그렇죠?
그러면 케이트가 싱을 하는 거예요? 싱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따집니다. 알겠습니까? 꼭 따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틀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Kate is singing. 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불가능하면. Kate is singing이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규칙의 형태대로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들었던 게 과거니까 we heard. Kate는 Kate인데 어떤 Kate? Sing a lovely song. 됐습니까? 자, 근데 세 번째는 뭘 할 거냐면은요. 여기에 이 표현을 똑같은 표현하는데 이번에는 목적어 이 세 번째 문장 말이에요. 세 번째 문장을 표현하는데 목적어 자리에 a lovely song을 넣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옆에 있는 문장은 목적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케이트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케이트 대신에 뭘 넣으라고? 어? lovely song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먼저 케이트는 강의 얼음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라는 문장인데요. 얘를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똑같은 표현은 break가 들어있는 표현으로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면 되겠죠. So 한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The Riverize. 그 다음에 리브라이스가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브레이크를 써서 똑같은 표현할 때는 어떤 형태로 와야 되겠다? 이 형태로 와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이나 지금 여기에 있는 훗날을 써도 리브라이스 그렇죠. 크래킹이나 또는 크래킹 대신에 모두 가능하다? 크랙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모두 다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예문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크랙의 형태가 알맞게 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요 형태도 되고 요 형태도 된다라는 거. 뭐는 안 된다? 투 크랙은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8과의 문법이 이게 다가 아닌 거죠. 거꾸로 두 번째 문법은 뭐야? 반드시 투두를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문법으로 원투에이 투두가 같이 섞여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과에서. 그러니까 투두를 해야 되는 경우하고 ing 그러니까 7과까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7과까지 합치면 7과의 주요 문법은 사역동사였죠. 사역동사하고 그 다음에 make a 어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격 보호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빼고 콜에이비 빼고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빼고 그러니까 5-1 빼고 5-2도 다루고 있고 5-3의 A, B, C를 다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그냥 5형식 끝장내버리자 거의 다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동사의 형태가 엄청 다양해져 버렸어. 어떨 때는 동사 원형이고 어떨 때는 동사 원형도 되고 ing 형태도 되고 어떨 때는 동사 원형만 되고 어떨 때는 투두만 되고 어떨 때는 가만 봤더니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네. 이 행동을 당하는 거네. 지금 뭐처럼 이런 것처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장도 뭔가 조금 변화를 줘보기로 했죠. 원래 문장은 위가 heard 했는데 누구를 heard 했었냐면 케이트. 케이트가 sing을 한다, sing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singing 또는 sing a lovely son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을 we heard 해놓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는 케이트가 어떤 행동하는 걸 들었던데 이번에 우리가 들은 건 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랑스러운 노래를 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 lovely song이 이번에는 sing을 하는 거야? sing을 당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sing을 어떤 형태로 여기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song by 케이트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노래가 싱을 한다, 싱을 당한다, 당하니까 PP형 넣고 그 다음에 행위자 by Kate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설명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는 아까 얘기했던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은 잘 하는 일 없고 후각 같은 것들 하는 거여서 뭐 see A do doing, watch A do doing, hear A do doing, listen to A do doing, feel A do doing, taste는 잘 쓸 일이 없고 뭐 smell A do doing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녀는 아이들이 마당에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뭐 she가 지켜봤는데 her children이 play를 하는 거야, play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play하고 그 다음에 playing의 형태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 지금 이제 ing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냐 할 때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다? who, was가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something 쳐다봤고 smell 쳐다봤으니까 something하고 burning 사이에는 that is죠. 뭔 소리 하십니까? 자, 선행사 something입니다. 선행사 something일 때 무슨 무슨 thing일 때 관계대명사 뭐를 선호한다? that을 98% 확률로 선호한다라고 배운 기억 나십니까? 그 다음에 굿나를 saw the river ice 쳐다봤으니까 saw하고 the river ice 쳐다봤으니까 the river ice하고 cracking 사이에는 황승빈 뭐? 대답해? which? was가 생각됐죠. 자, 지금 이 생략된 거를 왜 하고 있느냐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기에 있는 크래킹이, 버닝이, 싱잉이 전부 모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현재 분사임을 증명하고 있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로 ing가 나오면 지금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냐? 군나르는 보았다. 갈라지고 있는 강의 얼음을.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냄새 맡았다. 타고 있는 어떤 것을. 그 밑에 것도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우리는 들었다.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케이트를. 됐습니까? 이 과정은 왜 하고 있다? 얘가 뭐가 아님을 조심하자. 동명사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과에서 난이도 대단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는 뭐가 가능하냐면요, ing의 쓰임에 대해서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때 해석상 군나르는 저 강얼음이 깨지는 것을 들었다. 깨지다가 깨지는 것 됐으니까 동명사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기로 다 약속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는 자기 아들이 누가 뭐 하는 것을 늘 계속 들어있는 거죠. 누가 뭐 자기 아들이 도와달라고 소원을 지르는 것을 뭐 했다? 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he heard his son. 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뭐 여기까지 하고 나는 누군가 커피 끓이는 냄새를 냄새 맡는다. 이거 보이네요. 나는 냄새 맡는다. I smell. Someone이 커피를 메이크 하는 거야. 메이크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someone making coffee. 오케이, 그래서 커피를 끓이고 있는 someone의 냄새를 맡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얘는 동명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스티브가 페일트 했는데 더 독이 lick his finger. lick의 뜻은 독이 lick을 하는 거야, lick을 당하는 거야. 내가 걔를 lick할까? 여기 더러워. 아니 내가 걔를 lick하는 일이 있을까? 걔가 lick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 dog is licking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얘가 이걸 한다. 얘의 뜻이 lick의 뜻이 뭐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이걸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만드는 거고 그의 아들의 소리를 지르는 거고 그녀의 아이들이 플레이를 하는 거 전부 다 지금 뭐를 만족하고 있다? 뭐의 관계? 능? 그렇죠. 말 아주 문법적으로 잘했습니다. 능동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꼭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목적격 보호 다이어리에 어떤 조건이라면 이 행동을 하는 뭐의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는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형태로 ing 형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나 또는 현재 분사 그리고 또 이제 과거 분사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일 때는 수동의 관계일 때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을 써 한 다음에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지는 조건이라면 그때는 PP형이 와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되게 셋으로 이제 나눠놨어요.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ing 뭐뭐 하는 중인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PP형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오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눴고요.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 되게 뭐 어려운 설명을 해놨는데 동작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를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뭐 이 말 뭐 별로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동사 원형이 오거나 또는 현재 분사가 올 때 같은 표현, 뭐 거의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뭐가 있는 경우에 느낌이 좀 다르다. ing 형태가 있을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뭐 보고 듣고 느끼다라는 뜻으로써 그래서 뭔가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좀 더 뭐하는 표현이다? 뭐를 좀 더 강조한다고? 그렇죠.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we saw a squirrel climbing the tree 하고 있죠. squirrel의 뜻은 다람쥐죠. 다람쥐. 다람쥐가 climb의 뜻이 뭐예요? 기어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그럼 다람쥐가 지금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벼룩이 다람쥐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능동의 관계니까 여기에서 climbing 또는 climb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고 climbed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더 트리를 주어로 바꾸면 트리가 클라임을 하는 거야? 클라임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니까 똑같은 표현을 더 트리를 주어로 바꾸면 아니 목적어로 바꾸면 we saw 해놓고 목적어 더 트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라임의 형태는 climbed by a squirrel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쿼럴이 클라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클라이밍 또는 클라임이란 형태가 되지만 나무가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목적어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가 어떤 형태로 와야 되는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I listen to the band playing a march. march는 행진곡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3월달이란 뜻도 있지만 행진하다란 뜻도 있고요. 내가 들었던 거 언제? 과거. 그럼 밴드가 행진곡 연주하는 거 언제? 과거죠. 근데 과거에 진행 중인 걸 내가 들었단 거죠. 그걸 하고 있는 중인 밴드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현재 분사가 와서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내가 그걸 보고 듣고 느꼈다라는 걸 강조하는 ing형이란 말입니다.
They watch 그들이 지켜본다. Some boys는 boys인데 뭐 하고 있는 boys? Playing soccer. 그래서 이거 여기에는 전부 다 올라가는 것, 연주하는 것, 축구하는 것을 본다, 듣는다,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는 다람쥐를 보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진곡 연주하는 밴드, 그 다음에 축구하고 있는 몇몇의 아이들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 이유는 이 ing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건 날 알고 있다고 모내는 해석이다, 티내는 해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지각동사 뒤에 과거분사가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는 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대요. 그가 들었는데 his name이 call을 합니까? call의 뜻은 부르다니까 이름이 불림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so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so를 해보면 so his name was called 봤으니까 시제 과거니까 was called by someone 어디서? on the street. 그래서 by someone 왜 생략했다? 여기에 보니까 그는 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는데 누가 불렀는지 알아 몰라요.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데 내가 근데 by someone을 왜 소환했을까는 알죠? 그쵸? 그쵸? 그래서 he heard his name called on the street라는 문장을 이제 뭐 해보자 그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목적어 자리에 이 문장 똑같은 표현을 목적어 자리에 뭐 넣어보자? someone을 넣어보자는 얘기 하겠죠. 그쵸? 뭐 다 알고 있죠. 그가 들었던 건 언제니까? 그럼 목적어는 someone이고 someone이 call을 합니까? call을 당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셋 중에 고르라면, 그렇죠? 콜하고 콜링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콜, 콜 what? what? what에 대한 대답 올 차례죠? his name. where에 대한 대답? on the street. 이렇게 같은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것들은 괜히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 He heard someone call his name on the street. 또는 he heard someone call someone은 someone인데 뭐하고 있는 someone? calling his name on the street 하고 있는 someone을 들었다.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얘가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는 이름은 불려지니까, 그래서 he heard his name called on the street. PP형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얘가 사라지고 누가 왔어? 얘가 왔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뭘 따져봐야 되냐? His name과 콜의 관계가, 그렇죠? 당하는 관계니까 이번에는 뭐밖에 안 된다. called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I saw. trash의 뜻은 쓰레기죠. 내가 봤는데, 그렇죠? 쓰레기를 봤어. 그러면 throw는 뭐로부터 왔냐면 throw로부터 왔고요. throw의 뜻은 버리다. throw away 합쳐서 throw away의 뜻은 버리다죠. throw는 던지다인데 throw away는 버리다죠. throw away 수거입니다. 버리다라는 뜻의 수거. 그러면 trash가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throw의 3단 변신 throw, through, thrown이니까 PP형인 thrown away by her 하고 있죠. by her 있네. 그쵸? 그래서 I saw trash thrown away by her, so 했는데요? so trash was thrown away by her.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수동태가 만들어지니까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인 throw나 throwing이나 to throw 같은 건 전부 다 안 됩니다. PP형밖에 안 되는 거고요. by her가 있으니까 그쵸? by her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 해보면 I saw her. her가 throw를 하죠. 그래서 throw하고 throwing 두 가지 되죠. 그 다음에 trash. 그쵸? trash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왜 되죠? 이어동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두 가지 다, 두 자리 다 된다. throw away가 이어동사라는 것도 살포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가 felt 했는데, 누구를 felt 했냐면, 자기 자신을 felt 했죠. 그럼 자기 자신이 지켜본 거예요? 아니면 관찰 당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데이비드가 와치를 할 수도 있고 와치를 당할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와치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또 와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지켜볼 수도 있고 감시될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하고 싶은 표현은 데이비드가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찰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여기에 있는 himself하고 watch 동사 원형의 watch를 보면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니까 몇 번째여서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전부 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 형태 둘 다 사실은 뭐에 속하는 거냐면요. 알고 봤더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들이에요. 그렇잖아. 현재 분사도 뭐가 뭐 동사가 뭐 된 거야? 형용사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도 형용사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지각동사를 우리가 뭐 5-3의 C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ing가 온 건 사실은 5-2예요. 그렇잖아요. 형용사가 온 거니까.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온 거죠. 근데 능동의 형용사냐 아니면 입장 바뀐 어떤 시 수동의 형용사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한다. 반면에 이제 동사 원형 오는 거 내가 봤는데 내 고양이를 봤죠. 내 고양이가 슬립을 합니까? 슬립을 당합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o 해볼까요? 이것도 so 해보면 my cat so 쳐다봤죠. 그러면 이 문장에 so를 하면 so where slept가 나왔어요? 봤던 게 과거니까 잤던 것도 언제라야 돼요? 과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felt someone push her. 그녀가 느꼈던 거 언제예요? 과거죠. 누군가 밀었던 거 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so를 해보면 so so 그래서 누군가가 그녀를 밀었다. someone이 push를 한 거다. push를 당한 거다. 한 거죠. 그 다음에 he heard the phone ring. 그는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죠. so the phone rang. 전화기가 울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We saw a squirrel climb the tree. 요거 이제 가지고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아이고 너무 띄우지 말자. 그래서 이번엔 saw a squirrel was climbing the tree. 그래서 다람쥐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 요렇게 밑줄 긋고 몇 학년 때 배웠던 거? 그렇죠. 몇 학년 때 배웠던 거?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 listened to the band playing a march 입니다. 그러면 얘도 또 so 해볼까요? So a band 저 밴드 was
playing all March. 됐습니까? 밴드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atch some boys playing soccer, so some boys are playing soccer. 자, 전부 다 이번에는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가 됐죠. 과거 진행 또는 현재 진행.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so 또 하러 갑시다. 됐습니까? He heard his name called on the street, so his name, 목적어를 계속 주어로 was called on the street by someone. 됐습니까? 요렇게 밑줄 치고 몇 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2학년 때 뭘 하면서 배웠어요? 이번엔 수동태죠. 뭐 I saw trash thrown away by her, so trash. 여기에 so죠, so was thrown away by her. 또 뭐가 튀어나왔다? 또 수동태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so he Dave felt himself watched by someone을 가지고 so 하고 있습니다. So he Ah,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감시 당했다가 된 거죠, 지금. So he was watched by someone. 누가 해서 감시 당했었다. 지금 밑줄 친 거, 이번에 밑줄 친 거 연속으로 세 개 다 뭐다? 다 수동태죠. 됐습니까? 이름이 불리니까, 쓰레기가 버려지니까, 그가 본 게 아니고, 감시를 당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절대로 얘 쳐다보고 어 나 공부 좀 했어 이 지랄 하면서 여기 슬랩트 하지 마라. 여기 슬랩트 하는 애들은 뭐라 그러면서 여기 슬랩트 해야 된다? 그렇죠. 시제일치랑 아무 관계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투가 없는 동사의 원형.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다가 felt니까 pushed다 이러면 안 됩니다. 투가 없는 동사 원형. 됐습니까? 네,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53의 A입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가 want A to do 였습니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 A, 텔을 넣으면 A가 뭐뭐 하기를 하라고 말한다. ask 하면 A 보고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였죠. 오케이, 우리말 먼저 보면 굿나르는 발투에 계속 가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건널. 건널는 누가 뭐 하라는 것을 발토가 계속 가라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굿나르가 말했습니다. 굿나르. 그렇죠. 톨드 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발토가 있고, 발토가 continue on을 하는 거야? continue on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to continue on. to 부정사의 형태를 대충 쓰고 있습니다. on.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누가 뭐 하라는 것을 내가 매일 내 책상을 깨끗하게 청소하 뭐 하신다? 원하신다. 그러면 이거 시제가 현재일 테니까 my mom이 뭐 하신다? 원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원츠 하십니까? 미가 할 행동은 to clean my desk every day 뭐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는 누구에게 뭐 해달라는 것을 그에게 문 닫아달라는 것을 뭐 했다? 요청했다. 내가 요청했던 건 시제가 과거니까 I가
asked 누구? him. him이 할 행동은 to close.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힘이 클로즈를 하는 거야, 클로즈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to close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e가 clean을 하는 거고요. clean의 뜻이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무슨 뜻으로? 청소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발토가 continue on을 하는 건 전부 다 끊어 읽기 해봤더니 그래서 얘가 이것을 아이고 그쵸 얘가 이것을 하는 관계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그거 해봐야죠. 아 그거 하기 전에 이번 문장은 목적어 자리에 my desk를 놓고 싶어. 이번에 목적어 자리에 my desk를 넣어서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뭐란, 무슨, 똑같은 얘기 할 건데 3번 문장에 뭔 소리 하겠어?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이번엔 3번 문장은 더 도어를 넣어서 똑같은 얘기를 해보자. 그쵸? 근데 왜 1번 문장은 아무 얘기 안 하죠? 그쵸. 아주 빠르고 정확한 대답이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clean, 청소한다 해놓고 청소 받는 대상이 나오고 당하는 대상이 나오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close를 당하는 대상이 있죠. 근데 얘는 continue on을 당하는 대상이 없잖아요. 이건 자동사라서 그렇죠. 계속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문장은 my mommy wants를 하시고요.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me가 clean을 하니까 to clean my desk every day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똑같은 표현을 my mommy wants 하시는 것까지 똑같죠? 그렇죠. 근데 누구를 wants 하십니까? my desk를 wants 하는 것이요. 그럼 my desk가 clean을 합니까? clean을 당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아이고. 그래서 얘는 뭐죠? 얘를 보고 뭐라 부르죠? 뭐 그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렇게 부르면 별로 마음에 안 와. 입장 바뀐 무슨 씨야? 오케이. 여기에 to 부정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to 부정사가 뭔데요? 그래. 네 입으로 이게 어떤 시라며? 뭐 어떤 시를 하다 시로 만들어줘야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넣으면 되겠다? 잘 안 해요. My mother wants my desk to be cleaned. 엄마가 원하시는데 누구를 원하신다? 내 책상을 원하시죠. 청소되어지는 것을. 됐습니까? 그럼 뭐 그 다음 것도 어느 정도 눈치챘겠죠. 아이가 요청했고요. 내가 요청했습니까? 요청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요청했습니까? 어떤 남자한테 요청했죠? 이 남자가 클로즈를 합니까? 클로즈를 당합니까? 나는 그에게 문 닫아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똑같은 표현을 내가 요청했어. 그렇죠? The door. 그 다음에는 그렇지 to be closed 그 다음 남은 거 by 되겠죠. 자 그러면 so 해볼까요? so 내가 엄마 말 잘 듣는 아이야. I 그렇죠 clean my desk every day. I가 clean을 한다 clean을 당한다 능동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my mom wants my desk to be cleaned by me every day. So 그렇죠? my
Task is cleaned by me every day가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나의 책상에 청소를 한다, 당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뭐를 틀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냐. 여기에 오는 동사의 형태를 틀리지 말라고 엄청나게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동태가 만들어져야죠.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도 to be pp가 돼야 된다는 거죠. 뻔한 거죠. I asked him to close the door.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줬어. 그러면 so he 그렇죠. closed the door. 그래서 그는 그 문을 닫아주었다.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하면 so so 문이 close를 당하니까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수동태가 되니까 to be pp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얘를 보고 나중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to 부정사의 수동태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to be pp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됐습니까? 맨날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표현만 할 수 있는 건 그렇게만 쓸 수 있으면 안 되잖아. 뭐뭐 되어지는 것을 원한다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제에 주제에 뭐라고 되어있나 보자. 그렇죠. 뭐 그래서 tell A to do, 뭐 want A to do, ask A to do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의 A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 5형식 동사로 쓰이면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와서 목적어가 할 행동을 표현한다. 주어가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밖에서 놀라고 말했다. 그래서 밖에서 노는 사람은 누구야? 그녀야? 아이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she가 뭐 이건 뭐 이거 뭐 끊을게. 뭐 그녀는 누가 뭐 하라는 것을 아이들이 밖에서 놀라 것을 말했다. 그래서 she가 told 했고 the children한테 얘기했죠. children이 한 행동 to play outsi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찰관은 누가 뭐 하라는 것을 운전자가 멈추라는 것을 뭐 했다? 말했다. 그래서 뭐 the police officer told the driver to stop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자, 말하다라는 동사가 많은데 이처럼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할 때는 tell이죠. 그렇죠? tell이 보통 지금은 5형식이고 또 몇 형식으로도 나오나요? 4형식에도 나오죠. 됐습니까? tell A, B에도 쓰이고 지금은 tell이 5형식으로 tell A to do 형태로 되어 있는 거. want A to do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교사 되기를 바라는 누구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바라신다. 그래서 my parents want me to be a teacher, to become a teacher. 오, 그렇죠. 일부러 안 보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지인을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익힐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내가 굳이 안 시켜도 수업을 받으면서 딱딱 알아서 잘 해요. 일부러 지금 책을 안 보고 대답할 해볼 맞든 틀리든 대답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센스 있고 좋은 태도예요. 그리고 네가 빨리 뭔가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내일 너를 데리러 가기를 바라니 누구는 너는 이란 말이 지금 빠졌죠. 누구는 너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너를 내일 데리러 가는 것을 뭐 하니 바라니 Do you want me to 뭐 bring you인가요? Pick you up이네요.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tomorrow? Pick you up 뭐, 너를 차를 태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그 다음에 뭐 또 제이슨은 누가 뭐 하라는 것을 내가 그를 도와달라는 것을 뭐 했다? 부탁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제이슨 asked me help him 이렇게 되겠죠. 제이슨 asked me to help him.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누가 뭐 하라는 것을 토미가 그 문을 고쳐달라는 것을 뭐 할 것이다? 부탁할 것이다. I will ask Tommy to fix the door. I will ask Tommy to fix the door. 딱 있죠. 됐습니까?
저한테 수업받은 친구들이 말하는, 뭐, 자기들이 강점이 된것 중에 하나는 서술형 문제, 매우, 뭐,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졌다, 이렇게 옛날에 배우기 전보다는 훨씬 쉬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끊어읽기 수업을 계속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을 일단 끊어읽기를 습관화시키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꾸 영어는 누가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르는 연습을 시키면 잘 되는 것 같고요.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뭐, 그 다음 설명은 뭐냐 하면요. 투두에 not 넣으면 그 얘기입니다. 투두에 not 넣으면 뭐다? not to도다. 그렇죠. 맨날 뭐뭐 하라는 것을,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것만 표현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뭐뭐 안 하기를 원한다. 뭐뭐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라든지, 뭐뭐 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그때는 want a to do가 아니고 want a not to do, 뭐 tell a not to do, ask a not to do, not to do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안, 하지 말라, 뭐안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누가 뭐 하지 말라는 것을, 뛰지 말라는 것을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시제가 과거니까 my dad told us not to jump 하면 되겠죠. not to jump on the bed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렇죠? My dad told us not to jump on the bed. 딱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거 보면, 넌 내가 무엇을 안 하기를 바라니? 무엇을 하기를 바라니가 아니고, 누구는, 너는, 누가, 내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을 바라니? 자, 요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됐습니까? 자, 일단, 너는 바라니는 do you wan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원트합니까? 미를 원트하고, 뭐뭇을 하기를 원하면은 to do죠, to do. 근데 하나는 거니까 not to do. 그 다음에 what이죠.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 근데 what이 여기 있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what을 어디로 갖다 놓겠어? 그렇죠. 요 what이 일로 오는 거예요. 원래는 not to do what 이거였어. 그렇잖아.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 근데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의문사 6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의문사 WH question이라죠. WH question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살포시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옆에 뭐가 보이냐?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가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 이었습니다. 근데 what이 위치가 의문문인데 제일 끝에 있으면 어색하니까 what만 살포시 옮겨놓은 거예요.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 영어에서 조금 어려운 게 어순이죠. 이런 식으로 어순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뭐 상자를 열라고 부탁했다가 아니고 열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누구는 그는 누구에게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는 것을 열지 말라는 것을 부탁했던 거 과거인 거 같네요. 그래서 he가 asked 한 거고요. 요청받은 사람은 them이고요. 그 다음에 not to open the box. 그렇지. He asked them not to open the box. 이렇게 한글만 보고도 이렇게 자꾸 영어로 표현하는 걸 익히면 통문장 학습과 더불어서 문법도 같이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진 5형식 동사라고 했는데 결국 want a to do하고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미 봤던 뭐 tell a to do 있고 ask a to do 있고 그 외에도 A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납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그렇지. Order A to do도 있었죠. 확실히 복습을 하는군요. Order A to do.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 뭐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그렇지. get a to do도 있죠. 그렇죠? get a to do. 머리에 물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네요. 그 외에도 여기 이제 뭐가 보이냐면 allow a to do가 보입니다. allow a to do. allow의 뜻이 뭐겠다? 그렇죠. 허락하다죠. 허락하다. 그 다음에 expect a to do도 있다고 하고 있죠. expect a to do의 뜻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그렇죠. a가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그 다음에 order 아까 얘기했고 명령하다죠. 그러니까 order의 뜻이 명령하다니까 가끔 애들이 선생님 명령하는 거는 시키는 거니까 사역동사 아닙니까? 이러는데 아니라고요. 그냥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진 want처럼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advise a to do는 a에게 뭐뭐라고 충고하다고요. 자 이제 advise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늘 얘기하는 게 얘는 어떻게 읽고 advise라고 읽고 얘는 무슨 뜻이다? 충고라고 하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동사는 C가 아니고 S입니다. 발음은 advise가 되고요. advise, advice.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라는 거. 자, 근데 허락하다란 뜻으로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아따 눈치 빠르네. 됐습니까? 자, 얘는 allow는 의미가 누구하고 똑같다? let하고 똑같은데 근데 let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요거 엄마는 내가 캠핑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표현은 누가 엄마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캠핑 가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얘를 시제가 과거니까 allowed를 할 수도 있고 또 let을 할 수도 있는데 allowed를 썼느냐 let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캠핑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건지 결정되는 거죠. 지금 있는 것처럼 하면 mom allowed me. allow 썼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다? to go camping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mom let me 해버리면 go camp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자 let의 3단변신 let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let을 쓰면 let me go camping 해줘야 된다. mom let me go camping my mom이네요. My mom allowed me to go camping. 똑같은 뜻으로 allow를 썼을 때는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to go의 형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네가 프랑스어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프랑스어 사용하는 것을 과거 시제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난 과거에 기대 안 했다. 그렇죠? I didn't expect you. You가 하는 행동 to speak French. I didn't expect you to speak Fren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사는 누가 뭐 할 것을 그가 휴식 취하라는 것을 뭐 했다? 충고했다. 권했다가 뭐지? 충고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doctor advised him to take a re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Rest. Okay. 그래서 또 워드를 불러내는데요. 왜 불러내는지는 눈치 빠르면 알 눈치 채겠죠. 그래서 오케이. 1번에 뭐 saw I went camping. 됐습니까? 허락해서 그래서 나는 캠핑하러 갔다죠. 그래서 아이가 고를 하는 거야? 고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시제에 allowed 과거에 허락했으니까 과거에 갔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idn't expect you to speak French는 so you speak French인데 가능한데 의미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you가 speak를 합니까? speak를 당합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doctor advised him to take a rest. 만약에 그 여기에 힘이 닥터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so he took a res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쉬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요. 7과 8과의 문법, 네 가지 문법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뭐의 형태? 동사의 형태. 알겠습니까? to do가 올 수 있냐? 알겠습니까? 아니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느냐? 아니면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현재 분사 ing형이 올 수도 있느냐? 아니면 여기 pp형 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준비를 좀 해볼까? 자, 그것도 꺼내놔야죠, 옆에다가. 뭔지 알죠? 오케이. 그래서 준비되고 준비됐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요? 광팬이부터 만나봐야죠. 오케이. 늘 제목도 대충 보면 안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 뭐 얘가 왜 있는지도 알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입고 다니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죠? 두말한 단순히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누가다? takes place 한다. 그 다음에 where? Alaska. 됐습니까? 오케이. In early March every year,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akes place in Alaska. 그래서 형광펜은 뭐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이제 되죠? 됐습니까? 전치사 주의하시고요. 여기에 early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궁금하고요. takes plac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 이런 것도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문장은 뭔가에 대한 팩트 전달이죠. 그렇죠? 뭐에 대한 팩트 전달이야? 그렇죠?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에 대한 어떤 팩트죠. 됐습니까? 뭐 물론 방금 읽었던 the world's biggest sled, the world's biggest라는 말 자체도 어떤 정보죠. 그렇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 있고, when에 대한 대답이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where에 대한 대답, 이렇게 세 가지 시기 정보와 시점에 대한 정보와 장소 정보,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문장을 읽어볼까요? It is called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It에 대한 얘기할 거고, is called. 이제 좀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됐습니까? 네, 여기는 이렇게 관로를 해놓겠죠. 오케이. It is called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여기에 들어갈 건 몇 단어예요? 세 단어. 세 단어씩이나 됩니까? 난 두 단어 생각했는데. 뭐, 두 단어 될 수 있고 세 단어 될 수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시제는 계속해서 현재 시제 됐습니까? 현재 시제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팩트 전달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3번 문장 읽어볼까요?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 Okay,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 take part in this race. 됐습니까? 뭐 around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of가 왜 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 part in에 do 들어있어요? does 들어있어요? did 들어있어요?
take part in 속에 do입니까, does입니까, did입니까? 왜 do가 들어있는지. 됐습니까? 1, 2, 3번. 계속해서 현재 시제입니다. 눈치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문제, 뭐, 내려면 낼 수도 있어요. 뭐, 전치사가 총 몇 개 보이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죠. 그렇죠? 사실은 세 개가 보입니다. 오케이. 전치사 비워놓고 뭐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 좀 대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take part in 같은 경우에 같은 말 앞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take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take place 하고 take part in 다 take가 들어가는 수거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장 계속해서 현재 시제입니다. 4번 문장 현재 시제 읽어볼까요? 오케이.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m from Anchorage to Nome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each team이니까 has가 왔고 has to 뒤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bou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cover가 여기서 무슨 뜻이란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얘기할 때 뭐라 그런다. 오케이. 짧은 문장인데 할 말이 많네요. 됐습니까?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ilometers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출발을 어디서 하고 도착지가 어딘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도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참가한 팀의 숫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팀당 마리수 몇 마리의 개가 있는지 나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명칭 나오고요. 그쵸? 대명칭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 개최되는지 나오고 어디서 개최되는지 나오고요. 됐습니까? 규모, 대회 규모는 어떻다? 뭐 세계에서 가장 크죠. 됐습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대회라는 거. 팩트 같은 거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읽고 뭐 I Determined Sled Dog Race에 대한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자 이제 좀 난이도를 높이면 다음 영어 질문 다섯 개 중에서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I Determined에 대한 질문은 뭐냐 뭐 How many drivers take part in the race? 되겠어? 안 되겠죠. 방금 how many drivers 하면 뭐예요? 그렇죠. 몰입꾼이 몇 명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죠. 됐습니까? 팀당 몰입꾼 몇 명이냐 이런 건 없어요. 뭐 아마 한 명이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문장 시제 뭐죠? 현재 문장, 현재 시제네요. 계속해서 현재 시제 문장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 문장 읽어볼까요? Take. 오케이.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and the teams often race through snowstorms. 됐습니까? 뭐, can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take A to B 하면 뭐예요? take A to B. take A to B. A를 B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뭐. 됐습니까? 지금은 take 뒤에 뭐가 나왔냐면은 시간이 나왔죠. 그래서 take의 뜻이 뭐다? take의 다양한 뜻.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pen race. 이 레이스가 가만 보니까 레이스가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치라는 레이스는 무슨 품사다? 동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레이스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뭐 슬레드 도그 레이스 이런 거 할 때는 명사 이런 건 얘는 명사죠. 근데 여기에 이 녀석은 동사라는 거. 얘가 동사니까 빈도 부사의 위치가 조비 뒤 일반 앞이죠. 그다음에 through의 뜻은 뭐뭐를 통과하여. 됐습니까?
through를 명령풀이하면 into something and then out of something이 되겠죠. into and out of something. 그러니까 into는 뭐에 들어가는 거죠. out of는 나오는 거죠. through는 통과하는 거니까 into and out of. 됐습니까? 오케이. through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오케이. 각각 다 뭔 뜻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알죠? 뭔지. 그다음에 6번 문장. 시제가? 과거네요. 그쵸. 됐습니까? 이제 슬슬 히스토리 오브 디스 레이스죠. 그쵸? 여기서부터 6번 문장부터 뭐다? 됐습니까? 히스토리 자리에다가 또는 이런 걸 넣어도 되겠어요. 히스토리 또는 오리진 오브 아이디타 로드 sled dog race. 뭐, this race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this dog sled race. 6번 문장. 지금부터 얘가 슬슬 history, origin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처음 어떤 식으로 시작됐는지 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6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D. 오케이. 딱딱 확실하게 형광펜 칠할 거는 몇 군데 정도 보여요? 여기 3개 정도 보인다. 오. 오케이. 그래서 the Aditya Road, the Aditya Road race began in 1973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Noah. 일단 요거 확실하죠? 됐습니까? in memory of the dogs. 그 다음에 that 확실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생각했나 모르겠네요. 같은데 맞습니까? 한 두 군데 한 군데만 다릅니까? 오케이. 지인이가 생각했던 한 군데는 어디예요? 어, 좋네. 어, 그 팩트 체크 좋네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야 되겠다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죠. 어, 그 외에도 내용 파악을 위해서 지금부터 내용이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아, 참 4번 문장에서도 헷갈릴 만한 거 잠깐 보면요. 이게 출발지가 4번 문장으로 다 돌아가서 중요한 거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하늘색으로 한번 해보면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출발지가 어디다? 그 다음에 도착지가 놈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내용적으로 뭐 80팀이다. 말이 팀당 12마리에서 16마리다. 이런 거 내용들은 뭐 보면 파악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거리가 1800km다. 됐습니까? 1800km면 엄청나게 먼 거죠. 사람이 이제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1시간 걸으면 한 시간당 뭐 계속 사람이 빨리 걸을 수는 없으니까 한 시간당 한 5km나 뭐 그래도 좀 더 빠른 뭐 연습 운동 좀 많이 한 사람은 6km 정도 근데 6km로 아마 계속 걷기는 힘들 거야. 뭐 평균적으로 한 5km 속도로 걷는다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이거 1800 나누기 5를 하면은 한 300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따지면 300시간 넘게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동차로 100km로 간다 그러면 18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갯설매니까 100km 속도로 달릴 수는 없겠죠. 뭐
개썰매 속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뭐 한 20km 정도 되고 빠르면 20km 정도 될 수 있을 건데 뭐 그럼 하여튼 사실은 여기에 어떤 정보를 조합하면은 개썰매의 평균 속도가 나오긴 해요. 어떤 정보랑 거리 정보랑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이 2주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를 뭐 나누기 뭐 하면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계속 24시간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가다가 좀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인 평균 속도 구할 수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뭐 2주 정도 이상 걸린다는 것도 내용적으로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갈 수는 6번 문장까지 딱 가면 되겠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덩어리 짓고 있죠. 그래서 1번부터 6번 문장이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내용적으로 뭐 언제 시작됐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ncourage를 save했어? norm을 save했어? norm을 save했다는 거. 그래서 도착지가 놈인 거죠. encourage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급이죠. 됐습니까? 최상급은 더를 좋아하죠. 그래서 가장 가슴 따뜻함을 느끼는 윈터 스포츠야. 가장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윈터 스포츠야. 오케이, 그렇죠? 스포츠가 막 따뜻함을 느끼고 있죠. 야, 윈터 스포츠가 가슴 따뜻함을 느끼면 여기에 ED형이 와야지. 네? 오케이, 익사이팅 스포츠야. 익사이티드 스포츠야. 알겠습니까? ING형 와야지. Heart warmed 오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들도록. 그러니까 이 ING는 그러면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내가 물었는데 또 물어봐. 어?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어떤 스포츠?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스포츠라며. 꼭 해석해줘야 됩니까? 내가 벌써 ING형이냐 ED형이냐 할 때 벌써 눈치챘어야지. ING형 명사냐? ED형 명사냐? 그러니까 분사죠, 분사. 동명사가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전치사들 챙기세요. 언제 일은 3월에 이거 뭐 이름 뭐부터 인 쓴다 했어? 월 이름부터 인 쓴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at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in 온다 했고요. Every yea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Every year가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In early March. Every year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물론 뭐 in early March every year가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매년 3월 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sled dog race가 takes place 한다. 어디에서? In Alaska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도시 이름 두 개 나오는데 뭐하고 나오고 뭐 Anchorage하고 Nome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알래스카 주에 있죠. 됐습니까? 주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대략 스테이트의 크기가 뭐 우리나라만 하죠. 미국은 땅덩어리 넓은 나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팩트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 더도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재미없게 밑에 같은 말 나와 있습니다. Is held. 그 다음에 또 Happens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happens 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어차피 곧 만날 거니까. occurs. 영영풀이 할 때 만나봤을 텐데. occurs in Alaska, happens, takes place, is held in Alaska. Okay. 그래서 is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은 인칭 대명사고 밑에 나와 있다시피 재미없게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is called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By people. 그것은 불린다.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행위자. 뭐라고 불린다?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세계 최대 규모의 개설매 경주대회는 Iditarod Trail 너무 기니까 이거 앞글자만 따서 ITSDR 이라고 부를 것 같네요. 됐습니까? ITSDR 이라고 불린다. 그냥 by people 했으니까 그거 하셔야죠. 어디 갔어? 짜잔. 네, 그래서 뭐? people Okay. 그래서 1연사 5중에 그렇죠. 5-1이죠.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So it is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그것은 Iditarod Trail Sled Dog Race이다. 됐습니까? 얘를 수동태에 바꾸니까 it is cold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주어 되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it is cold. 시제 현재니까 it is c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round가 around me 하면 뭐 내 주변에 이런 뜻이죠. 원래 around의 뜻은 누구누구 주위에 주변에 라는 전치사인데 지금은 부사로서 대략 바꿔 쓸 수 있는 건 about이죠. About 80 teams. 대략 80팀 정도가 뭐로 구성된 에서 16마리. 그러니까 뭐 딱 정확하게 몇 마리여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데 최소 최대 16마리.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10마리는 10마리 데리고 참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마리 데리고 참가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미니멈이고요. 맥시멈이죠. 미니멈 넘버는 12, 맥시멈 넘버는 16. 됐습니까? 그래서 팀 수는 80팀이고요. 팀당 12마리에서 16마리 있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뭐 대충 한 뭐 전체 개가 몇 마리니 하면 요거 평균 내면은 뭐 이게 28 10 평균 14마리니까 곱하기 80 하면 대략 총 참여한 개의 마리수는 요 계산하면 나오겠죠. 예. 됐습니까? 총 마리수. 뭐 이게 바로 눈으로 돼? 신기하다. 오케이. 하여튼 이 마리수가 평균 이 마리수가 정확하게 이건 아니고 대략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대략 80팀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말 뭐 80팀보다 좀 더 할 때도 있고 좀 덜 할 때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뭐가 대의가 된 건데 그렇죠.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주어가 teams 복수니까 대이니까 여기엔 뭐가 들어있는 형태? 이번엔 그렇죠.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one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이지만 이건 one of가 아니잖아요. they take part in 그들 80팀들이 대략 80팀들이 참가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들 챙기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몇 마리로 구성된 teams of죠. teams of.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부터 뭐까지니까 최소 12마리에서 최대 16마리 할 때 또 전치사 사이에 to 넣고요. 그래서 전치사를 비워놓고 각각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거. 그럼 take part A는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each 또는 every는 단수 명사 오고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에는 이번에는 does가 들어있는 has to. has to cover의 뜻은 cover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must cover죠. 오케이. 근데 cover가 가리다라는 뜻도 있죠. 가리다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cover 커버의 반대말 디스커버죠. 가려놓은 걸 디스커버하면 뭐하는 거야? 아 찾았다 발견하는 거죠. 몰랐어요? 커버가 가리다 숨기다 일때 반대말은 디스커버 발견하답니다. 근데 여기에 커버는 발견하다가 아니죠. 대략 1800km를 발견한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뭐가 나왔기 때문에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동한다 라는 의미로 표현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about 계속해서 앞에 나왔던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그렇죠. around하고 똑같이 대략 1800km를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nchorage 출발해서 문까지 from A to B 전치사 from 비워놨을 때, to 밀려놨을 때, 그 다음에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바꿔놨을 때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저 뒤에 보면은 누구를 구하는, 구한 개들을, 뭐야, 기억하기 위해서야. 놈을, 그렇죠. 그러니까 도착지가 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캔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추측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may죠. is able to take 이러면 안 됩니다. can take, may take 걸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take 뒤에 아 참 요 녀석도 살짝 할게요. more than 뜻이 뭐예요? 뭐뭐 이상이죠. More than 2 weeks. 2주 이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can take more than 2 weeks.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more than이 뭐뭐 이상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over죠. over 2 weeks. The race can take over 2 weeks.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고 and the teams often race. 그리고 팀들은 자주 경주한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또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through, snow, storm. 눈보라를 헤치며 자주 레이스를 펼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저위도 지방이야? 고위도 지방이야? 고위도 지방이죠. 극지방에 가깝죠. 됐습니까? 그래서 날씨 매우 춥고요. 3월 우리는 뭐 이른 3월, 우리나라도 꽤 춥죠, 이른 3월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고위도 지방인데, 어려다가 엄청나게 춥겠죠. 그래도 1월 달에 안 하는 건 다행이네요. 됐습니까? 고위도 지방에, 북극 지방인데 막 1월 달에 하면 진짜 이건 죽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through는 뭐뭐를 통과하고요. 얘는 어떻게 읽고? thought. 그래서 얘는 think의 과거 또는 명사로서 생각. 됐습니까? think의 과거 또는 생각이라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녀석은 taught고요. teach의 과거죠. 가르쳤다 또는 뭐 세 번째 녀석 똑같으니까. 교육받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잘 모르죠. 그렇지. 이거 tough죠. tough. 됐습니까? tough의 뜻은 거친 이런 뜻이죠. tough. 거친. tough guy 뭐 이런 말 들어봤나요? 아빠가 맨날 난 tough guy야 이러십니까? 아, 그런 말 안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겨우죠, 겨우. 비록 뭐뭐이지만, 됐습니까? So, although하고 같은. So. 됐습니까? 얘는 through입니다, through. 나중에 이렇게 생긴 것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스펠링이 뭐였더라? 아, 얘 스펠링 되게 긴데. 이거 쉽다. Throughout. 뭐뭐 내내 해줘, 이건. Throughout. 예, 선생님, 헷갈려, 스펠링이 왔다 갔다 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사기치면 안 되잖아. 이거 맞네. Throughout. 뭐뭐 내내. 스펠링 헷갈리기 쉬운 애들 헷갈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1, 2, 3, 4, 5까지는 계속해서 현재 시제였습니다. 6번 문장만 과거 시제긴 한데 이거는 뭐 6번 문장도 같은 덩어리 안에 포함시킨 이유는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역사를 슬슬 얘기하기 시작하겠다는데 어쨌든 뭐 과거 팩트죠. 과거 팩트니까 시제 선택된 시제는 과거이긴 하지만 이 개썰매 대회에 대한 어떤 팩트를 전달한 중요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시작되었죠. When에 대한 대답. 179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Nome은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왜 시작됐니?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근데 의외로 누구를 기리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죠. 개죠. 개는 개인데 뭐 했던 개들? Nome을 구해줬던. 됐습니까? 네, 그래서 in memory of the dogs, 개들을 기념하여, 개들을 기리기 위하여 이런 뜻이고요. 됐습니까? 뭐 같은 말은 in honor of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in honor of 됐어. 그런 것까지 내지는 않을 테니까 in memory of 누구를 기억하려고 라는 뜻입니다. in이 전치사니까 요거 memory의 품사는 명사죠. 그렇죠? 이 동사형은 뭐예요? 리멤버랑 같은 뜻을 가진 memorize죠. memorize 뭐하다 기억하다. memory 명사, memorize 동사. memorize는 remember하고 같은 뜻. 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in memory of the dogs 대신 쓸 수 있는 건 to remember the dogs도 됩니다. 됐습니까? to remember the dogs. 개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가 전달되면 되니까. 됐습니까? 이게 to 부정사를 선택하고 싶으면 to remember the dogs고요. in memory of the dogs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at은 일단 얘가 관계사죠. 생략할 수 없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which는 가능하죠. which 또는 that이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dogs니까 사람은 아닙니다.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했던 거 언제, 놈을 구했던 거 언제? 과거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동사가 얘랑 얘가 보이는데 시작된 것보다 구했던 게 더 과거지.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했어야 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뭐 대가고 별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칙에 지금 원래는 벗어난 거죠. 그럼 벗어난 이유는 이거 선후관계가 명확하잖아. 구하고 나서 대회가 시작됐겠어. 대회가 시작되고 나서 구해줬겠어.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잖아. 뭐가 뭐 더 과거에 일어난 거고 뭐가 이후에 일어난 건지. 그럴 때는 뭐 둘 다 이렇게 과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시간상 오늘 뭐 좀 그 친구들 때문에 늦게 시작한 거 일단 좀 죄송하고요. 어쩔 수가 없었으면 오늘 도저히 하도 수업 빠져가지고 애들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뭐하고 뭐하고 해야 되냐면은 클래스 카드하고 그 다음에 심화 해야 된다고 좀 남겨놓고요.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